자, 오늘은 여러분들 멀리 가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브런치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생선가스와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생선가스 요즘에 봄이면 또 도미가 또 철이에요. 네네. 또 이렇게 나왔는데 생선 뭐 손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생선도 다 나옵니다. 아, 간편하네요. 다 나오고 생선 포 뜬 거 다 나오니까 네. 이렇게 포 떠달라고 하시면 다 포 떠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도미를 사용했지만은 뭐 우럭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광어 같은 거 얼마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좀 썰어놨고요. 썰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올리브유. 아, 여기다가 기름을 좀 바로 발라주네요. 네, 밑간을 좀 해놓을게요. 오늘 좀 밑간을 좀 해놓고 오늘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를 발라야 되는데 네. 밑간을 좀 안 해놓게 되면은 그 튀겼을 때 간이 좀 밍숭맹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과 생선 요리할 때는 흑후추보다는 흰후추가 혹시 있으시다 그러면 흰후추 하시면 더 좋아요. 아, 흰후추를 했을 때가 더 요리가 깔끔해지죠? 생선 요리에는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걸 이제 밀가루하고 계란물, 빵가루를 한번 입혀볼 텐데 네. 자, 이 순서대로 돈가스도 마찬가지겠죠? 이 순서대로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를 계란물을 묻히고 마지막은 이렇게 묻혀주고요. 빵가루로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네. 묻혀주고 마지막은 지금 꾹 눌러줘야 돼요. 아, 꾹 떨어지지 않게. 네. 자,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접시로. 그리고 셰프님, 근데 우리가 이 생선가스를 먹으려면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소스잖아요. 소스죠. 소스도 혹시 만들어 주시나요? 소스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죠. 아. 생선가스는 그게 없으면 생선가스가 아니죠? 그럼요. 생선가스에 또 어울릴만한 그런 이 돈가스 소스와는 다른 또 새콤달콤한 소스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두 번 묻혀주신 네, 한 번 더 묻힐게요. 이게 그 튀김을 튀기다 보면은 그 빵가루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사실 주말 되면은 금요일 밤 되면은 괜히 또 설레잖아요. 설렙니다. 예. 네. 그래서 주말에 뭐 먹을까 하는데 이런 거 좀 이제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음식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 튀김은 다 준비가 됐고요. 네. 오늘 만들 소스는 돈가스 소스, 기존의 돈가스 소스와는 틀린 타르타르 소스인데 타르타르에 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마요네즈 베이스로 만드는데 약간 레몬즙도 들어가고 건더기가 약간 좀 계란이라든지 피클 같은 거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만들 건데 일단은 계란을 하나만 삶은 계란을 좀 다져주시고 다지고 자, 이렇게 해서 참 희한한 게 이 타르타르 소스가 생선류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선 뭐 구이랑 해서 드셔도 좋고 네. 그리고 이런 튀김 같은 거 특히 너무나 잘 어울리죠. 피클은 썰어서 넣고 이렇게 이 생선 가스를 이렇게 들어서 타르타르 소스에 딱 찍어서 딱 먹었을 때 야, 이 말로 표현 못한 그 달콤함이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그 기존에 드셨던 생선가스는 다 잊으시고 아, 좀 다 또 달라요? 또 훨씬 더 풍미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양파도 좀 다져서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생선가스 먹을 때 이 타르타르 소스 말고 일반 돈가스 먹었을 때 돈가스 소스로 먹으면 네. 좀 잘 안 어울리나요? 맞아요. 약간 이 생선 느낌이 그 약간 그 고기 소스는 약간 좀 데미글라스 소스라 그래가지고 네. 사골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좀 진하게 소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 이 타르타르 소스는 그거보다 약간 가볍고 가볍고 약간 신선한 느낌의 이런 소스가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아. 자,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 놔주세요. 설탕이 근데 안 들어가네요. 설탕 안 들어가도 돼요. 원래는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설탕이 들어가는 건. 네. 뭐 기호에 따라가 약간 설탕 좀 넣으셔도 좋은데 네. 저는 설탕 안 넣고 여기다가 그리고 요거 소스 만들어 놓으시면 뭐 생선가스에도 어울리겠지만 빵에다 발라 드셔도 맛있지 않나요? 아, 그건 뭐 너무 좋죠. 네. 그냥 발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아 맛있겠네요. 이렇게만 봐도 노릇노릇한 타르타르 소스가 이제 완성됐죠? 사실 이 타르타르 소스를 좀 만든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작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더욱더 믿음이 가고 또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재훈 셰프님의 타르타르 소스 이 레시피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양한 생선 요리 또 튀김 요리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남은 타르타르 소스 있으면 주말 밤에 네. 칩 같은 거 아, 찍어 드셔도 좋겠네요. 같이 곁들이면 더 좋아요. 네. 자, 이제 한번 튀겨보도록 할까요? 튀기면 끝나는 건가요? 네, 튀겨서 네. 이제 빼면 됩니다. 네. 일단 그 돈가스를 튀길 때 네. 돈가스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 완전히 다 익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선가스는 완전히 다 익으면 퍽퍽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돈가스보다는 튀기는 시간을 좀 더 짧게,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온도도 돈가스보다도 또 낮게 해야 되나요? 아, 온도는 똑같은데 시간만. 시간만. 겉바속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약간 촉촉하게. 겉바속초. 네. 자, 이제 한번 튀겨볼까요? 자, 이렇게. 시간은 좀 덜 튀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보면 좀 알죠? 그 돈가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속에까지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네. 안에까지 익는 데까지 5분 이상이 걸리는데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생선은 회로도 먹으니까요. 그럼요. 네. 지금 오늘 갖고 온 건 또 횟감으로 드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신선한 생선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또 그 새우 제가 또 맛있게 튀겼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맛있는 생선을 또 튀기는데 두 번 튀기시나요? 두 번 또 잠깐 또 기름을 좀 잠깐 빼놓고 제가 중식당도 한번 모시고 갔고 네. 그리고 이탈리아 식당 갔는데 오늘은 네. 경양식집 되겠네요. 경양식 예 오랜만에 듣네요. 경양식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요리하게 된 계기가 맞습니다. 네 그 경양식집에서 먹었던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했냐면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무슨 특별한 날 졸업식이나 맞아요. 학교 입학식이나 우리 어릴 때는 돈가스를 먹었다라고 스태프 한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거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경양식 집에 간 거고 거기 그냥 일반적으로는 약간 짜장면이 좀 대중적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짜장면을 좀 먹다가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날이면 돈가스를 먹고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가 추억을 떠올리면서 돈가스를 뭐 왕돈가스를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메뉴판을 딱 봤는데 돈가스보다 생선가스가 5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8,500원, 9,000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사실 돈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튀겨 먹으면은 마음껏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자 이렇게. 자 이제 그 돈가스는 아마 더 튀겨야 됐을 텐데 네. 지금 요거는 생선은 거의 다 튀겨졌어요. 정말 맛있겠네요. 네, 이렇게 튀겨졌고 자 이제 완성 요건 다 됐고 이제 네. 완성 접시를 한번 해서 네. 첫 번째 요리 완성 한번 해볼까요? 야 기름도 이제 잘 빠졌고요 생선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바삭바삭한 토리가 네. 지금 다 들리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 들였고 그리고 여기다가 타르타르 소스. 네. 맞아요, 이거예요. 듬뿍듬뿍 타르타르 소스도 저희가 홈메이드로 만들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네. 듬뿍듬뿍.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밖에서 타르타르 소스 이 정도 안 주거든요. 이런 내용물도 들어가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물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제가 갖고 온 약간 어린 채소 같은 거 네. 이렇게 좀 장식용으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옛날 생각나네요. 네. 자 이렇게 주말에 네. 가까운 카페나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그러니까요.
그 어릴 적 경양식집에서 이 돈가스를 기다리면서 먼저 나왔던 스프를 먹었던 그 맛은 요즘 먹는 맛있는 스프 맛보다 그때의 스프 맛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선가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요리인데요. 홈메이드 타르타르 소스를 곁들여서 더욱더 맛있는 생선가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아보카도는 썰어서 준비해 놨고요. 네. 일단은 빵을 한번 네. 구워 볼 거고, 그리고 옆에 베이컨도 한번. 베이컨까지. 한번 구워 볼게요. 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불로 이동을 하고. 일단은. 그럼 이.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네. 일반 식빵보다는 이런 식빵이 더 잘 어울리나요? 아, 뭐 어떤 식빵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죠. 호밀빵도 괜찮고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건강한 호밀빵 갖고 왔는데 네. 일반 식빵도 좋고 네. 사실 근데 바게트도 괜찮긴 한데 바게트는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좀 거칠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빵보다는 이런 호밀빵이라든지 식빵 유도해서 네.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은 바르지 말고 그냥 앞뒤로 그냥 토스트 하듯이 아니면 토스트 기계 있으면 넣다가 살짝 빼시면 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딱 되면은 뭐 인기 좋은 브런치집 같은 데는 네. 또 줄도 서야 되고 막 하잖아요. 아 귀찮아요 그런 날은. 네. 너무 싫을 텐데 이렇게 만드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한 1인분 가격으로 뭐 한 10인분 이상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브런치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한국 사람은 밥을 먹고 뭐 찌개가 있어야 되고 국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빵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음식들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브런치의 개념이 자꾸 점점 우리한테 올라가면서 가격도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빵은 다 구워졌고요. 네. 빵은 다 구워졌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졌고 한쪽에다가는 이제 베이컨을 한번 구워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 없이 그냥 구워도 좋을 것 그대로. 같습니다. 또 두 장 정도만 구워볼까요? 두 장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식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베이컨을 정말 이만큼 싸서 먹어요. 저도요. 베이컨이랑 이렇게 빵 해가지고 네. 저기 케찹이랑 그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네. 이 베이컨을 더 바삭해서 먹더라고요. 완전 바삭하게 네. 거의 칩 형태로 과자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오늘도 약간 베이컨을 일반적으로 굽는 것보다는 좀 더 바삭하게 칩 같은 형태로 구워서 기름을 하나 더 넣는데 그렇죠? 기름이 꽤 많이 나오죠? 외국에서는 이 베이컨을 삼겹살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이게 덩어리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아. 네. 그리고 삼겹살이라는 가격, 그 메뉴가, 네. 그,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인기 있는 식품은 아니어가지고, 부위는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구워진 삼겹살을, 아, 삼겹살이 아니고, 베이컨을. 구워진 베이컨. 아, 정말 바싹 구워주시네요, 그쵸? 네. 요거 칩처럼 제가 토핑 재료로 쓸 거라가지고, 아. 오늘은. 이게 또 이렇게 한번 살짝 구워놓으면 시간 지나게 되면 이게 더 과자처럼 이렇게 완전히 되거든요. 그거를 요 오픈 샌드위치 위에 토핑처럼 제가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 씨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휴지까지 또 해주셔가지고 기름을 좀 휴지를 대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즐길 수 있겠죠? 이걸 가져가고 네. 이제 한번 저희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아, 조립 좋은데요? 네. 조립을. 방금 전에 저희가 구워줬던 네. 요 샌드위치 식빵에다가? 아 식빵에다가 리코타 치즈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네. 요거는 굉장히 순수하게 뭐 거의 우유하고 그리고 그 식초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아주 크림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치즈거든요. 이렇게 듬뿍듬뿍 좀 발라줄게요. 이게 오픈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네. 밑에 만들고 위에 덮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다 보여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썰어졌던 아보카도를 아보카도를 아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딸기 물을 주고 그대로 이렇게 더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구워졌던 베이컨을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더 올려주고. 야, 이거 먹으면 인싸 되겠는데요? 이거 드시면은 뭐지, 앞으로 브런치 가게 가실 생각은 안 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접시를 하나 주시겠어요? 네. 완성 접시를 드릴까요? 완성 접시를 주세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만들어진 오픈 샌드위치를 올려주고, 여기 위에다가 수란이 살짝 올라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회오리 돌려서 싹 풀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란을 갖고 와서 이것도 사실 처음 만나보네. 이렇게 수란을 곁들이고 여기다가 파마산 치즈를 살짝 좀 뿌려주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다 보이지 않눈에?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질 좋은 올리브유를 살짝 한번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야, 이런 것도 처음 만나네요. 자, 이렇게 뿌려주면 정말 맛있는 오픈 샌드위치 네. 완성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브런치를 내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멀리까지 안 나가서 줄 서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서 배고파 죽겠어 먹을 때 되니까 이미 브런치 먹을 때가 지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자, 오늘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생선가스와 그리고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였는데요. 자, 그럼 먼저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생선가스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단면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생선가스가 이렇게 촉촉하구나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타르타르 위에 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달걀도 들어가고 피클 그리고 계란, 그리고 양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씹는 식감이 아삭아삭아삭 또 느껴지니까 와, 생선가스는 퍽퍽한 게 아니었구나. 생선가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퍽퍽할 수 있는데 거기 소스가 기본적으로 다 야채 베이스로 씹는 맛이 있으니까 다 잡아주는 거죠. 와, 자, 이 맛을 제가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돈가스 먹으러 가게 되면 생선가스를 항상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맛이 안 나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자, 요거는 계란 수란이 안에 있는데 네. 수란을 깨가지고 이 샌드위치에 전체적으로 적셔주신 다음에 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와, 셰프님 이게 엄청 부드럽네요. 없나요? 제가 좀 욕심냈나요? 이거 보세요. 와, 푸짐해요, 푸짐해요. 이 샌드위치는 뭔가 맛이 하나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아보카도는 아보카도, 베이컨, 달걀, 치즈 이런 맛들이 각자 하나하나씩 느껴지고, 그리고 일단 무겁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사실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몸도 좀 찌뿌둥하고 입맛도 좀 없고 이럴 땐 뭔가 좀 상큼한 거, 프레쉬한 걸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 이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드시면은 이 하루의 시작을 정말 산뜻하게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특히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주말 아침에 네. 드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주말에 좀 맛있는 브런치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셰프님, 전 월요일부터 오늘 또 금요일까지 정말 알차고 깍차게 제 채워비를 또 채워주셨는데요. 좀 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저도 한 주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요. 1년에 네.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채널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